시작한다. 여기에서 이거 밑줄 치라고, 이거 밑줄 쳐. 자. 이 어휘 문제 풀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읽어서 이상한 단어를 고르겠다. 그렇게 문제 푸는 애는 이렇게 문제 푸는 게 바로 나투두고, 다 읽어서 이상한 단어를 답으로 고르겠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애는 이상한 학생인 거야. 그건 이상한 학생. 아주 건방진 학생이지. 우리나라 기출문제 공부 안한 거야. 우리나라 기출문제는, 다 읽어서가 아니라, 물론 다 읽는 건 맞겠지만, 주변의 단서를 찾아서, 묶고 있는 다섯 개 선택지에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 써 있는 단어에 반대 단어가 맞는 거 아니야? 거기 써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의 반대 단어가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 단어가 쓰여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주제가 아니라 주변의 단서 때문에 그 단어의 반대 단어가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게 우리나라 기출 문제를 공부한 애들이 이 낱말 문제를 보는 관점이지. 근데 아직도 대치동에 수많은 학생들이 절대평가가 되니까 옛날에 선배들은 안 그랬는데 그냥 다 읽어서 이상한 단어 답 고르면 그러면 그냥 틀리는 거야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알겠어? 이거를 우리나라 저기 출판사 모든 출판사에서 고3 모의고사 영어 유형별 문제집 거기 나와 있지. 서점마다 팔잖아. 다 얘기해 그 책에서. 근데 그걸 뛰어넘는 절대적인 우위의 단어가 킹콩의 19 플러스 9죠. 19 플러스 9. 이게 그 유형편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써 있는 단어가 디텍트가 맞는지, 이거의 정반대 단어, 언디텍트가 맞는지. 그걸 따지는 거고. 발견하다가 맞는지, 발견하지 않았다가 맞는지. 익지스트도 존재하다가 맞는지,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 단어의 반대 단어라고 그래서 이걸 in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걸 in exist를 써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내부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in exist는. 그러면 이게 반대말은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이 un exist야. 옆에다 한번 적어놔. in exist하고 un exist 적어놔. in exist는 내부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unexistent가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번에 주어 가로 묶어봐. 이거. 주어 가로 묶었어? 그럼 그 문장 해석하면 날씨의 사이클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부정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고. 그걸 정반대로 강화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옳다라는 걸 확인시켜줬다. 정반대 단어를 써야 이 단어가 옳다라는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본 것처럼 3번이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고 아 여기 써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단어에 정반대 단어를 써야 이게 문맥에 맞겠구나 이렇게 따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나머지 선택지 4번에 컨서브가 물이 보존하다잖아. 그럼 이게 맞는지 이거의 정반대말 증기화되다 날아가다 없어지다
그러니까 conserve가 맞는지 throw away 뭐 이런 게 맞는 건지, 밑에 있는 late가 맞는 건지 early가 맞는 건지, 그렇게 문제를 보는 게 그게 되는 거지. 알았어? 자, 그럼 위에서부터 읽어보자. 야, 근데 이거 하다가 벌써 1시간 됐다. 요것만 하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중간에 쉬는 시간을 넣겠다. 그리고 빈칸 네 문제를 우리가 과연 1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아마 해설 강의 3시간 갈 것 같은데. 6문제 푸는데. 자, 이제 가자. 잘 봐. 준성이 잘 봐. 너 오늘 이거 무서워서 졸 긴장 되게 집중 잘하는 것 같아. 맞지, 준성아? 야, 내가 근데 저 카메라 찍는데 내가 애 이름 부르면서 저 새끼 깨워 그러면 저기 이름을 부르면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있으니까 이름은 부르지 말고 그냥 번호를 붙일까? 그리고 밑에 자막을 넣는 거지. 1번 박준성. 자, 가자. 어쨌든 회사부터 간다. 자, 시작한다. My future meal. 나의 미래에 처먹을 밥은 was coming to me in the form molecule. 분자 입자 형태로 drifting through the air. 공기 속을 떠다녀서 too small for my eye. 내 눈에는 너무 작다. 자, 여기 버동그라미죠. 그럼 대답해. 벗 앞이 맞아, 벗 뒤가 맞아. 벗 뒤고. 벗 때문에 이앞 뒤는 반대말이잖아. 그럼 벗 앞에서 시작. 너무 내 눈에서 too small to see니까, 어? too small to see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다니까 벗 앞에선 안 보인다잖아. 그거 앞에선 안 보인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했으니까 벗 뒤에선 내 코르는 알수 있다란 말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undetected가 맞아. detected가 맞아. detected가 맞는 거지. 그럼 대답해. 여기서 이게 detected my nose가 맞는 이유는 전체의 해석 때문에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랑 벗 뒤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알았어? 이거를 문제를 풀 때도 다 읽어서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아, 요 말과 요것 때문에 앞뒤는 정반대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맞는 거네. 이 정반대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네. 이렇게. 그리고 시선이 자 이제 시각이 아니라 후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후각으로 할수 있다. 그렇게 문제 그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 뒤에. 에이션 그리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came upon 밑줄 쫙 쳐.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것도 단어 정리하자. came upon이라는 말은 hit upon하고 똑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야. 어떤 아이디어 떠올리다. 야, PD 아저씨 여자친구 생겼다. 계속 휴대폰 보고. 이 교실에만 오면 저런 일이 발생하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뒷문장.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렸냐면, 이런 식으로 원자가 그런 거구나 라고 떠올린 거지. Smell of baking bread. 이거 죽이지. 빵 굽는 냄새. 우리 집 앞에도 그런데. 빵 굽는 냄새가 suggest them. 그들에게 뭘 알려줬냐면, Small particle bread. 분명히 빵 굽는 냄새를 느꼈잖아. 느꼈지. 느꼈다라는 건 공기 속에 빵의 입자가 안 존재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얘기야. 존재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맞는 것도 이 주변에 그것 때문에. Beyond vision이라는 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입자는 존재하나 보다. 코로. 뒷문장. The cycle of weather. 여기 but이랑 however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맥 그냥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 아니라 후각으로는 알수 있다라는 이론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날씨의 사이클 순환이라는 것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부정했다인지 뺐다라는 건지 그 이하에서 보면 되는 거지. 읽어볼게. 자, 뒤에 본다.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웅덩이지? 물 웅덩이가 점차적으로 말라서 사라지고 나중에는 비로 내린단 말이야. 오케이? 지금 여기서 위에서 얘기한 cycle of weather 보여? 날씨의 순환? 날씨의 순환하고 밑에 있는 시작. 물웅덩이에 말라서 사라지고 나중엔 비로 내린다. 요 말이 저 위에 있는 cycle. 이거랑 같은 말인지를 모르면 니네는 cycle이 이렇게 표현됐구나. 이 관계를 모르면 니네 인생은 대학교하고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거 같은 말이야, 이거. 알았어? 그것은 그걸 이제 봤어. 그래서 그들은 추론했대. 분명히 particle of water. 물 입자가 있나 보다. 그물 입자가 증기가 되고 구름을 형성하고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나 보다. 알았어? 지금 이 내용도 위에는 냄새의 입자가 있어가 맞는다라는 말하고 좀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답해. disapprove야, 라인포스트야. 그럼 바로 뒷문장 시작. 그러니까 물이 아주 작은 입자가 돼서 too small to see,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물의 입자가 있기는 있나 보다. 없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해서 한다는 거지. 아, 레이트 이건 너무 쉬웠어. 그래서 잠깐 쉬고 나서 빈칸하자. 잠깐 쉬어.